고맙습니다, 김규 씨.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충분히 시선과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리 씨는 누구나 한번 보면 빠져들만한 화려하고 당당한 매력을 가진 재즈싱어 미키로 분해서 올 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미키는 우연한 계기로 이영진과 진심을 나누는 단짝 친구로 발전하지만 남몰라 흠모하는 후쿠다의 시선이 이영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남규리 씨가 분한 미키는 본능적인 직감을 바탕으로 극중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키를 쥐는 인물로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조선 독립운동의 은밀한 스토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남규리 씨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좀만 더 바라봐 주실까요? 예,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엄청 고풍스러우면서도 참 아름다운 의상을 선택하셨네요. 자, 자리에 잠시 계신 상태로요, 임주환 씨입니다. 후쿠다는 조선총독부 법무부에 부임한 일본인 검사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항상 신념을 지키며 공정하게 노력하는 인물이죠. 격이 다른 기품과 젠틀한 매너를 갖춘 완벽한 남자로 겉으로는 강단있고 냉철한 모습을 보이지만 비밀을 가진 여인 이영진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그녀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따뜻한 면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화보가 되는 임주환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930년대 완벽남의 정석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의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주환 씨 고맙습니다. 예, 잠시 대기실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이규태씨 다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시선과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태씨가 분한 이몽 속의 김원봉은 행동에 앞서는 불같은 남자인데요. 차가운 지성의 여자 이영진을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쟁 본능을 타고난 국립투사 김원봉을 안방 극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배우 유지태에 의해 드라마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표현될 김원봉의 모습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유지태 씨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오가면서 남자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도 뭐 웬만하면 배우분들 사진 잘 안 찍는데 조금 전에 가서 기념사진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MBC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요, 이몽의 액션씬의 파라를 유지태씨가 직접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액션씬을 감상하신 것도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유지태씨 잠시 자리에 계신 상태로요 다시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또 한 명의 여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역할의 이효원씨를 소개합니다. 네, 두 분 함께 시선 가시겠어요? 유지태씨의 리뷰하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길을 걷지만 독립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독립구 밀정이자 천재 외과 의사 이영진 역의 이용원 씨와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을 이끈 의열단장 김원봉 역의 유지태 씨입니다. 극중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상호 갈등과 협력을 거듭하며 격동의 시대에 불꽃 같은 독립투쟁의 이야기를 펼쳐갈 예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시기,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빌어낼 두 배우분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태와 이호원이 함께 있으면 이런 샷이 나오는군요. 네, 오늘 처음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지태씨만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펼쳐가는 이영진 역할의 이호원씨입니다. 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부탁드리겠고요. 일본군의 부모를 잃은 격통을 가슴에 묻은 채 조선인이지만 일본인으로 살아왔지만 안락한 삶을 거부한 채 스스로 독립군 밀정과 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해 불꽃 같은 삶을 펼쳐가는 이영진 역할의 이호원 씨입니다. 주어진 캐릭터마다 100%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호원 씨. 역시 믿고 볼 수 있는 자타공인 시청률 고정수표 배우인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백의의 천사 코스를 폭발시키는 천재 외과 의사와 장총을 든 카리스마 넘치는 독립군까지 극과 극을 오가는 매력을 심도 있게 연기할 예정이니 큰 기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데뷔하신 지 20주년 되셨다고요? 예. 여전히 청초한 매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감탄을 자아내는 우아한 여배우 이영원 씨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모든 배우들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이몽을 이끌어갈 출연자분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분 시선 맞추셨어요. 누가 이렇게 리드 하시면 좋을까요? 예, 시선, 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특별기획 드라마 이몽의 보석 같은 배우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주인공을 무대에 모시니까 벌써부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MBC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이몽의 네 배우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배우분들 잠시 무대 위에 계신 가운데 저희 이몽호를 이끄는 선장이죠. 캡틴 윤, 캡틴 이몽, 윤상우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새롭게 윤상우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예, 거의 배우 포스를 자랑하시는 윤 감독님이십니다. 예, 전혀 이질감이 없으시죠? 자, 다섯 분 함께 예,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부터 예, 바라봐 주시고 제가 예, 리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웃는 샷 하나 그리고 파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환한 미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파이팅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바라봐 주십시오. 네, 환한 미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분께서 이제 앞쪽에 있는 계단 통해서요,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기 자리에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